바자미도 멸치향기 이제 한국 소로 또 조매인들 약간 조매인들 시장 상인들 아 한국 아 그러니까 좀 관광객보다는 여기 현지 분들하고 상인분들 그래도 저렴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장에 밖에 나가도 8,000원 만원 이래 하잖아 근데 시장 상인들은 그래주면 부담되지 그럼 가격 안 올리실 거예요 이제 그대로 더 이상 여기서는 코로나 전보다 배로 올랐다 생각하면 그래도 저렴하게 우리가 시작할 때는 4,500원부터 시작이었고 아.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어요 예예 예. 두 명인데 먹어도 되죠? 네.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네. 네. 뒤로 찍어요, 여기는. 예, 예, 멀리 서 찍을게요. 아, 얘는 고등어. 어? 숨요? 딸고기 좀 줄까요? 네. 생선 두 개 뭘로 드릴까요? 근데 혹시 두 개 시키는데 생선 세 마리로 추가 비용 내면 그게 될까요? 3,000원 추가되세요. 아, 그러면 생선 세 개 다 주세요. 네. 따뜻한 막걸리 같아요. 이거 먹을까? 네. 예. 야. 과자미랑도 되고 꼴. 원래 2인은 두 마리지? 오. 계란도 나왔어. 사장님 혹시 또 나와요? 예? 또 나올 게 있어요? 된장. 아, 된장찌개도 나와요? 공룡부터 짠. 아, 오, 좋다. 감사합니다. 무슨 대게 두 개. 너무 맛있겠다, 부들부들. 톡톡 튄다, 톡톡 튀어. 아, 부추도 맛있겠다. 개 같아? 너무 바삭하고 맛있겠다. 얘는 반으로 예? 자른 다음에
갈비네 갈비. 자, 짠. 맛있다. 오. 쫀득쫀득. 쫀득쫀득. 껍질도. 쭉 나왔다. 이야. 짜증나. 우와. 너무 큰데? 네.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이거. 크다. 엄청 크다. 그거가. 우와. 꼬리 하나씩 잡고 뜯어야겠는데? 너무 큰데? 이야. 그냥. 짠. 오, 진짜 크다. 어구. 자, 네, 야. 짠. 아, 시원하다, 그냥. 소주가 사각사각. 김치다. 쭉. 가지, 미나리. 조금 넣어야지. 열무도 넣어. 아, 된장. 이제 비빌게. 쌉싸. 오, 맛있겠다. 자, 계란. 오, 하나 남겨놨지? 아, 됐다. 오, 고추. 여기서. 고등어. 오. 나도. 고등어. 아하. 아. 된장 비빔밥. 오. 오. 야. 밥도 거의 무한리필인데? 볼, 볼, 우와. 기름 고등어 이거 참 고등어 말이죠. 얘는 무슨 고등어예요? 참 고등어. 참 고등어?